영등포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송년회가 개최됐습니다. 29일 남서울교회에서 진행된 송년회에는 우방건설과 남서울교회가 연합해 지역의 무료급식 대상자와 저소득 어르신 15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공연을 선보이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규령 구청장은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100세 시대 영등포가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.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시고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. 한편 군은 소외계층이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